초창기 때 그 겉절이를 냈거든요. 근데 네. 그때는 물가가 좀 쌌잖아요. 네. 들깨로 무장 올라가지고 참기름 그러지 그래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나도 좀 입 좀 벌라고 그걸 이제 안 해버렸지. 그때 네. 손님들이 맨 들깨갈이 그 겉절이 안 내놓냐고. 아니 차라리 뭐 뭐라 했어. 차라리 뭐 1,000원, 2,000원. 아 그건 아니지. 전라도 음식 몰라요? 아 물론 그렇죠. 아 그러니까 그건 아니요.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걸 안 내는 게 전라도 음식은 아니잖아요. 알겠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들깨가루 겉절이 배워보는 거죠. 네. 가르쳐드린 건 돈 안 받으니까.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 버무리면 아삭아삭 식감이 살아있는 이색 별미 들깨가루 겉절이 탄생. 오늘 뭐 먹지? 매주 월요일 목요일 같이 해볼까요?